여러분들 어제 열심히 잡고 이제 2차전 갑니다. 지금 숙소 나왔거든요. 많이 잡아야지. 오늘 다 뒤졌다. 다 뒤졌다. 와 저기 보면은 와 저기 수초 엄청 많다. 와 새우 진짜 많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오 여기 뭐야? 여기 치가 돼 있다. 이거 가재 아니거든요? 그거거든요? 레드 클라키? 자 여러분들 여기 들치니까 치가재 나왔어요. 치가재 여기 돌만 들쳐도 이 정도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뭐 이 친구들은 뭐 어디 가져가나 그런 건 안 돼도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기 포인트를 탐사해 볼 겁니다. 지금 저기 빵님 벌써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는 이제 어제 잡았던데 하루 쪽이에요. 그래서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있긴 하겠지만 밤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낮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돌밑이나 이런 데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뒤집어 줘야 되는데 우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풀이 많이 우거지고 하면 낮에도 그런 쪽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풀이 없으니까 이런 데 득치다 보면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가지 잡듯이. 우와! 우와! 아유 다 도망갔겠다. 왠지 이 돌 아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이 돌 들치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야. 이야. 왠지 나올 것 같다. 튀는데 깊게 잡아요. 야로. 없다 없다 없나 봐. 와 얘 크다. 와우. 와. 오 얘 엄청 붉네. 자 여러분들 여기 한 마리 또 발견했어요. 아 이렇게 색깔이 붉으니까 이렇게 뛰죠. 겁 없는 애들은 이래요. 와, 자 이거 보세요. 와, 공격하네 얘가. 오야, 되게 위협적이죠. 앞에 뭐가 있으니까는 계속 눕니다. 제가 고프로로 찍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보이시죠? 와, 얘 전진하네. 자, 우선은 얘가 되게 웃기게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토종가재가 유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크기나 이 친구의 덩치, 힘 번식력에 이제 밀려요. 그래서 현재는 하천이지만 이제 계곡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생태계 교란에 확실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우려가 큽니다. 와 여기 지금 현재 한국이고요. 이거는 와 색깔 뭐야 이거. 와 야야. 와 미국 가재를 잡았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토종첨가재가 아니라 외래종입니다. 미국 가재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제 화려하고 이쁘고 그래가지고 많은 애완용으로 매니아층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많이 사육하던 이 미국 가재가 방생을 하면은 이렇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되고 우리나라에 서식을 할 수 있게끔 적응을 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생, 유기 그런 거 절대 좋지 않은 선택인 거예요. 는 또 다른 곳이에요. 이곳은 물이 잔잔하고 와 현재 미국 가재를 잡으면서 느낀 건데 물이 약하고 물이 잔잔한데 또 깨끗한 물을 좋아해요. 아마 이게 들치면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 와 이게 좋네. 들치면 나오겠다 이거. 너 들칠 수 있나? 으차. 와. 오. 여기 나왔다. 와. 오 진짜 나왔어. 방금 굉장히 큰 돌 돌쳤더니 한 마리가 나왔거든요. 얘도 엄청 크죠. 이렇게 큰 돌 아래 많이 있네요. 근데 요 녀석들이 코로케 맛있대요.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조금씩 퇴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잡아서 키우거나 뭐 어디 가져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자친구입니다. 역시 일하는 모습이 멋있죠. 오 여기 나오겠다. 여기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오. 오, 얘 나왔다. 나왔어요? 여기. 아, 여기 맞네. 좋아, 여기서 많이 잡아야겠다. 여기가 좋네. 근데 우리나라 물고기보다 미국 가재가 더 많은 것 같아, 여기. 그러니까. 큰 거 돌 들쳤어요, 이거? 큰 거? 네, 아니요, 안 들쳤어요. 왜요? 이거 둘이 해야 돼요. 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부르님 혼자요? 아, 아이. 진짜로? 아. 또 어젯밤에 또, 아. 아니, 뭐 했어, 우리. 오. 하나, 둘, 셋. 뭐 안 해요? 아니 뭐 손도 안 대고 하나 하나 둘 셋. 근데 안 보여? 근데 어차피 느려가지고 죽은 거 보이면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아니 여기 있는 가재를 보는데 저기까지 갔어요. 본다고. 가까운 돌로.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크다 크다 크다. 아 진짜 있네. 야, 어? 수컷 아니야? 수컷 같은 느낌. 얘는 진짜 수컷이다. 네. 어떻게 이게 돌 하나에 한 마리씩 나오냐? 진짜 이거 돌 하나에 한 마리씩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제 생각인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이끼가 많은 곳에는 이상하게도 미국가재가 발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끼가 없는 곳에 좀 많이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미국가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적하고 물이 잔잔한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연에서는 이런 식의 물에 빠진 나무들을 갈가서 먹기도 하고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나 또는 나뭇잎들을 주로 먹으면서 먹을 게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잘 살아갑니다. 물론 사체나 동족의 사체들도 어김없이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죠. 우리나라 가재들도 계곡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많은 낙엽들이 있는 곳에 서식을 하고요. 미국가재와 동일하게 이런 유기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탐사해 보려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죠? 그냥 시냇가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여기 한 10분 정도 찾아봤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포인트. 네, 그리고 아까 거기 바로 옆 진짜 마지막 포인트 왔거든요. 이쪽 한번 찾아보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되게 한적하고 경치가 좋아요. 얘네도 경치 좋고 한적한 거 좋아하나 봐요. 와, 근데 이 포인트가 진짜 해외에서 태즈메니아라고 해서 세계 최대 민물가재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사는 곳이 이런 비주얼에서 살아가거든요.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네. 와, 이게 물도 맑고 다 좋은데 딱 단점 하나가 뭐냐면 물살이 좀 세요. 여기는 야간 채집에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곳은. 와, 와, 뭐야 이거 엄청 많네. 와, 이거 마라롱 사 먹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시즌에 이렇게 잡은 거면 그래도 꽤나 많이 잡은 거거든요. 어제 밤이랑 오늘까지 해서 한 4-5시간 정도 채집을 했는데 통발이나 이런 건 일절 없이 그냥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0마리 잡으려 했는데 50마리는 안 되고 한 45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 친구들 좀 얼려가지고 이제 죽인 후에 배분해서 나눠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어, 라기. 어, 고생했어. 빨리 숙소 가서 할 일 좀 하자. 마무리 해야지. 뭐 하는데? 알잖아. 아, 말했잖아. 자, 여러분들 요번에 직접 잡아온 미국 가재들입니다. 여기서 우선 소금구이로 몇 마리만 해볼 거고요. 방금 가져왔어요. 이야, 야, 연기 올라오는 거 봐. 직화로 좀 전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잡아온 클라키 시식할게요. 이거 소고기는 이따가 먹방. 우선 이 친구가 크단 말이죠. 대부분 제가 다 한 것을 잡아왔어요. 근데 얘네가 크기가 좀 작아요. 이야, 야, 여기 알, 진짜 여기 알 있다. 그냥 그렇다. 맛은 그냥 그렇네. 여기 살을 잡고 이걸 쫙 밀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안 빠지네요. 그냥 깔게요. 자, 열심히 해가지고 딱 이거 하나 나왔어요. 한 마리 이거 한 점. 맛있네. 짭짜름해. 야, 야, 이제 두 번째. 아, 근데 이게 참 아쉽다. 이게 꼬리는 요만한데 몸통이 요만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어우, 그냥 먹어야겠어. 농축돼 있어, 맛이. 살이 토실토실하고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긴 한데 양이 없다. 이거 먹으려면 성인 남성 기준으로 배 채우려면 한 100마리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맛있긴 해요. 그냥 바로 먹을게요, 그냥. 맛있어. 어우. 아, 나 삼겹살이나 먹었다. 여러분들, 그 미국가재는 몸에 정력 좋다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잡아 드셔보시고, 네, 소고기 삼겹살 드세요. 미국가재는 이렇게 해서 퇴치해서 마무리 했고요. 먹어보니까 약간 흙내가 좀 나긴 하지만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물론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미국가재 잡아서 배채우자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고기도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겠죠? 이야, 좋아.